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 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랜만에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죠. 자, 오늘 같은 날도 사실 우리 VIP 회원님들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예측을 하고 감을 잡아놓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뭐한 두세 달 전부터는 유독 더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고, 영상을 시작하는 내용마다 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담아드리고 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드려왔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예전 같은 상황이 절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 어떤 예전을 말하는 거죠? 2020년도와 같은 그런 불장은 아마 일단 단기간에서는, 특히나 단기간에서는 절대 다시 볼수 없는 그런 그림들이다.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 틀과 경기 사이클, 그다음에 각종 경기 지표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봐야 그래도 시장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워요. 근데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진짜 이제 한끗 차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포기라고 나가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다. 그래서 현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를 봐라. 거기에 내가 이거를 전부 다 매도를 해서 손절 처리를 해버렸을 때그 손실 금액 여러분들이 한달 만에 노동으로 근로로 벌수 있느냐? 벌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한달 만에 그 돈을 벌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면 그냥 들고 가라. 그러면 들고 가라. 왜? 시장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살려준다. 근데 시장 더 빠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 한끗 차이다. 다 왔다. 진짜 빠져봐야 한1% 내외, 지수 기준으로 1% 내외. 왜냐면 반대 매매로 일시적인 충격은 줄수 있으니까. 그거 아닌 이상 이제 시장 돌린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 날 오늘 대략적으로 한 10시 정도,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에 시장을 이제 슬슬 돌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미리 지난주부터 예측을 좀 해드렸었고,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그냥 뭐 차트만 보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들 제가 이따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다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할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하락장 뭐 누구나 다 힘든 시장이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흘려보냈는데, 그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새롭게 매집을 하거나 잘라내면서 종목 교체를 하거나 등등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 타이밍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다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에 무엇을 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카카오에 대한 잠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도 뭐 이제 기업 규모로 한 7, 8조 원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카카오는요,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사실 카카오만의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한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카카오라는 세상 안에 그냥 가둬놔버리겠다라는 거죠. 사실 카카오는 그런 목적을 뭐 언론이나 이런 데 공식적으로 얘기는 할수 없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 카카오의 목표는 진짜 여러분들을 카카오 생태계 안에 그냥 다 가둬버리는 거. 그게 카카오의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 상장, 카카오 뱅크 상장, 기타 등등 앞으로 또 모빌리티가 됐든, 뭐 엔터, 뭐 픽, 뭐 이렇게 다, 뭐 하나 엄청 많아. 너무 많아요. 50개가 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하나같이 또잘 되고 있어요. 뭐몇개 일부 부진한 사업들도 있지만, 모빌리티도 사실 적자를 많이 봤던 기업인데,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이익도 늘어나면서 7, 8조 원의 지금 규모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비싸다, 말도 안 된다. KB가 13조인데 지금 얘가 뭐 20조, 30조 말이 되냐? 말이 되네요. 결국에 올라와 있잖아요. 뭐 어떡합니까? 올라와 있는 걸.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죠? 주식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카카오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정답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지금 뭐 시세가 14만원인데 13만원 빠졌다가 12만원 빠졌다가 손실 봤다가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주식을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관점과 포인트가 열려 있다라는 조건 하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카카오에 대한 잠재력, 그리고 이렇게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 카카오 계열사의 종목들이 하나씩 상장되는 거는 엄청난 신호탄을 하나씩 쏘고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한 발씩 한 발씩 지금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테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1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147,500원 이렇게 가격이 좀 머물고 있는데 오늘 외국계 창고에서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나쁘지가 않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추세로 봤을 때 뭐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들고 가셔도 좋고 뭐 여기서 뭘 더 하려고 하진 마라. 근데 신규로 편입을 해서 단기로 보시든 신규로 편입을 해서 중장기로 보시든 좋은 조건은 뭐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4만 3천원 5천원 이런 가격 매수해라. 대신에 14만원을 이탈할 때는 일단 자르고 밑에서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자. 시장도 거의 끝자락에 왔다 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브리핑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실 뭐 그냥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의 시장 흐름을 저는 우리 VIP 회원님들께 주말에 40분 정도 되는 영상을 갖다가 녹화를 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거를 뭐 물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보기 싫은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를 본 사람들이 결국에 오늘 같은 장에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지난주 이제 일요일날 이제 시장 분석을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36분 58초요. 40분가량의 영상이고 이렇게 엄청난 내용을 글로 적어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다 브리핑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글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최근에 시장 전략 뭡니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불황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쫙 다 해드렸고요. 외국인들은 왜 매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매도가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냐? 그리고 우리나라 파생 시장에서 파생 상품들과 파생 거래 파생 대금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럼 이걸 알면은 우리나라를 완전 지금 피하려고 도망가는 거냐 아니냐를 풀어볼 수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델타 변이 확산세, 백신 접종률 이걸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피하려고 하는 외국계 자금들이 어떤 데이터들을 보고서 지금 피하는지를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영국과 비교해서 또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나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들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달러가 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진짜 달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달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러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공포지수, 이 빅스 지수라는 거를 분석을 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동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날 삼성 SDI를 더 사고 일부 종목 사야 될 것들을 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매수를 하실 분들은 금요일날 매수를 더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77만원에서 77만 5천원 사이에 더 추가적으로 사자. 우리는 이 종목을 떨어지면 살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잖아요. 사야지. 그래서 이런 구간에 사서 바로 3-4%대 5%대 수익을 그냥 올려버린다. 삼성 SDI를 실패를 한 적이 없어요. 이 종목을 과거에 22만원대부터 말씀을 드렸다가 22만원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빠졌다고 생각해가지고 22만원대에 좀 말씀을 드렸더니 막 17만원 18만원대까지 빠졌잖아. 18만원까지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미친듯이 솟구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버려뒀어요. 사실 100만, 이때도 100만원까지는 목표로 좀 보고 있었지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거는 진짜로 지금은 사실 우리가 먹거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회원님들께는 절대적인 수익이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러고 나서 보유를 잘 해오다가 회원님들만 더 사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더 사게 해드려야죠. 근데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이번에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또 올라오고 있고 뭐 내일 또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냐? 결국에 시장이다.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매매를 할 때 오늘 특히나 비가 많이 올지 태풍이 불지 뭐가 될지 우박이 내릴지 뭘지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빗쫄딱 맞고 우박 두들겨 맞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박 심각하게 내리면 차라리 대중교통 타는 게 낫죠. 내 차 괜히 찌그러져가지고 뭐 짜국 나고 이러면 기스 나고 이러면 그죠? 다 그것도 또 돈 드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시장도 빠져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의무는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저도 한때 주린이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식을 바라보며 있어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가 갈렸던 시기가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고 모르고 그 시점, 그 분기점부터, 그 변곡점부터가 저는 주식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가 주식을 바라보는 그리고 저의 어떤 매매의 성과 모든 것들이 저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도 듣기 싫어도 계속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곡소리가 나고 무섭다고 다 팔아치워 먹을 때 우리는 좋은 자리에 사고 바로 그 시장에 대한 기회를 활용하고 있고 그죠? 이때도
카카오 이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날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거든. 이런 자리에서 딱 정확하게 이 자리에 샀잖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72,000원까지 빠진다니까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욕하신 분들 어디 가셨어 다? 왜 요즘 댓글 안 달아요? 어? 그렇게 저한테 막 헐뜯고 욕을 하더니 다 인정하잖아요 이제 와서. 어? 제 댓글 한번 보시면 다 인정하시잖아요 이제. 자, 삼성전자 주가 전망, 그죠? 주말에 올려드렸던 영상도 보시면 댓글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내려보시면 7만 초반, 6만 후반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적 매수 들어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다. 뭐 멘탈에 대한 뭐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시지만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뭐죠? 이걸 맞췄다 해서 저 맞췄죠? 이 뜻이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유튜브님들보다 다르시네요. 어쩌면 님 말이 다 좀, 뭐 좀 뉘앙스가 좀 웃긴데 님 말이 다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평단에서 마이너스 10,000원인데 복구가 가능하려나 걱정입니다. 복구는 돼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단타쌤 현대차 영상 뭐 이렇게 코멘트를 주셨다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전자 75,000원 깨질 수 있다고 하신 분은 단타쌤 말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저는 제가 분석을 하는 그 시점 시기에서 얘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거죠. 100%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주식에서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근데 그런 방향성을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확률에서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시장, 뭐 약세 시장, 환율 변동, 자회사 상장, 여러 가지 수급 동향 다 살펴봤을 때, 전체적인 걸 살펴봤을 때 카카오는 14만원이라는 가격만 지켜준다면 사실 지지해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지금 단기적으로 새롭게 접근을 하더라도 그간에 지금 8월달 들어서 6월달에 고점 찍고 빠지면서 지금 현재 시세까지 이렇게 지켜주는 요 기간 내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은 정말 많은 이슈와 변동과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노이즈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시세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로 편입을 하더라도 지금 단가 괜찮아요. 14만원대 편입 괜찮습니다. 편입하시면 돼요. 대신에 그냥 분할 매수하지 말고 지금 매수를 한 다음에 14만원을 깨면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삽시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새로운 악재가 아닌 이상 14만원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일단 단기간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금리에 대한 변동도 다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버텼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테이퍼링 이슈, 환율, 외국인들 매도세 등등 시장이 좋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요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때려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버텼어요. 이거는 의미가 좀 틀리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카오로 신규로 좀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는 자꾸 그렇게 간보다가 날아가요. 대형주는 1% 1%가 굉장히 큰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간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보이는 시점과 현재 상황이 그냥 좋다 하면 그냥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혹은 시장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급락을 때려 맞았을 때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카카오는 그런 전략인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우리 카카오 뱅크가 상장이 됐고 게임주도 이미 진작에 상장이 돼서 뭐 자리도 잘 잡고 있고, 이 두 종목들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카카오 모빌리티도 7조에서 8조 원 정도의 규모로 상장이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사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많이 몰려야 되는데, 사람이 몰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떠한 플랫폼을 활용을 했을 때, 이용을 했을 때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시장이 커지고 유튜브로 인해서 돈을 버는 어떤 뭐 사람들이 됐든 사업자가 됐든 많아진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광고를 해도 효과가 있을 거고, 광고를 해주는 대행 업체들도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광고로 노출을 해서 알려서 그걸로부터 영업적인 걸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많이 몰려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몰리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습관적으로 늘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성공했던 플랫폼이 뭐예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뭐 이건 안 하고 저건 안 하고 뭔 안 할 수 있지만 카카오톡을 하루라도 이용 안 한 날이 있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업무를 보더라도 요즘에 카톡을 다 하지. 일상생활, 일상연락, 애인, 가족, 자녀분들, 부모님 모든 분들과 연락 소통하는 게 다 뭐예요? 다 카카오톡이에요. 다 카카오톡이에요. 국제전화? 요즘에 누가 국제전화를 써요? 그냥 카톡으로 갔다가 그냥 무료통화로 다 하지. 말도 안 되는 생태계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게 너무나 우리에겐 편리하고 또 비용적인 메리트도 있고 하다 보니 카카오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선물하기, 송금하기, 우리 주로 많이 쓰는 것들, 쇼핑하기. 지금 카카오를 통해서, 카카오 안에서 이게 다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쇼핑? 저도 선물하기, 쇼핑하기 다 카카오톡 저도 씁니다. 거기다가 이제 돈도 직접 보관을 하게끔 카카오뱅크. 뱅크로 병행해서 돈을 이용을 해서 충전했다가 편리하게 써서 결제할 거 결제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카카오의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은 카카오 생태계 안에 이제 갇히게 될 겁니다. 10년 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누가 이거를 뭐 문자 메시지를 다 돈 주고 썼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뭐 문자 뭐 스마트폰 쓰기 전에는 사실 뭐 이런 상황은 말도 안 됐던 거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 킥보드 같은 거 막 요즘에 이용하잖아요. 전동 킥보드, 그다음 모빌리티, 그다음 카카오가 최근에 또 배달 사업도 해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것들도. 거길로부터 수수료나 이런 거를 또 얻을 수도 있겠지만 카카오는 추후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AI로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플랫폼 기업들은 또 연구원들 뭐 이런 인건비, 판관비가 또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관리 운영비 이런 게 들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동화해버리는 거야. AI가 알아서 이제 회원들이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다 축적해서 나에게 필요한 알고리즘을 탁탁 전송을 해주는 거죠. 마치 내가 유튜브에서 나는 주식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단타수장을 소개해주면서 다른 채널도 같이 소개를 해주듯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생태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이제 자회사들이 하나씩 상장되고 있는 이런 시점들은 오히려 카카오가 앞으로 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일을 플랫폼 생태계, 일상생활에서의 이런 생태계 이런 걸 다 씹어먹을 장악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상장하고 자회사들의 몸집을 키워가는 이런 액션들은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너무나 큰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최근의 흐름은 뭐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흐름을 그대로 즐기면 될 것이고, 사실 이번 영상도 거의 지금 17분 가까이 녹화가 됐는데 참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전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좀 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내면 좋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들, 경제 공부를 좀 하면은 또 경제 공부도 재밌거든요. 그러면 경제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또 돈의 흐름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목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꼭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좋은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장 잘 보세요, 여러분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에 1월달에서 3월달 코스피 고점 3266포인트 때부터 2900포인트 언저리까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한 300포인트 가까이 계속 급등락을 보였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다고요. 하지만 우리 VIP 회원님들은 저 당시에 저 힘든 시장일 때 좋은 종목들을 빠질 때마다 모아버리니까 무슨 일이 벌어났죠? 그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막 40%대, 원익도 막 37%대, 잡주를 매매하지 않고 좋은 종목들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때 당시에 매집을 했던 종목들이 물론 3개월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1, 2, 3월에 매집해서 6월 달에 우리가 다 매도를 했어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매도를 했어요. 왜? 72,000원대까지 빠질 거니까. 그 팔으라니까 욕을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카카오도 아시죠? 카카오도 팔아야 된다, 팔자라고 얘기하니까는 욕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카카오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항상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시장 빠진 거? 이거는 기회라고요. 기회라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똥물에다가 똥 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타기 할 때 좋은 정수물에다가 물을 타거나 정수물에다가 차를 타거나 이래야 되는데, 맛있는 차를 타거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똥물에다 똥을 타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돼요? 똥물에 똥 탄다고 정수물이 되지 않아요. 정수기 필터를 걸치지 않으면 정수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물타기 하나만 하라고. 잡주에다 물 타면 뭐해? 계속 밑으로 빠지고 있는 독에다가 물만 들이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건질 거예요? 어떻게 건집니까? 이런 종목 보세요. 이 답 없는 종목들을 갖다가 여기서 물렸다고 여기 물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계속 돈을 밑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계속 안 될 종목은 안 돼요. 되는 종목은 돼요. 지금 되는 종목은 물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회원님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우리 회회님들이 이런 종목을 갖다가 지난번 시장으로 인해서 남들 곡소리 날 때 매수하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 조금 아플 수 있어. 하지만 그 통증 그냥 후시디 한번 바르고 데일밴드만 붙여놓으면 돼. 남들은 뜯기고 찢겨서 응급실 가가지고 다 꼬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잠깐 스크래치 난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뭐냐? 올바른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그만큼 뷰를 넓히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일해서도 일을 해서라도 버는 것도 솔직히 공짜 아니잖아요. 로또는 공짜이긴 하지만 솔직히 로또도 공짜는 아니지. 내가 한 게임당 1,000원은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공짜는 아닌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죠? SDI도 보시면 이때 이렇게 단가가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77만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 가격이 오른다고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 싸졌으면 더 사는 겁니다 그냥. 그죠? 68만원 때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가져왔잖아요. 카카오도 그때 당시에 뭐 매도했었지만 후성 이때 당시에 보시면 우리는 9,800원부터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막 20% 30% 때 수익 싹 챙기고 지금 오늘 어디가 있습니까? 14,400원. 그 어려웠던 8월달 하락시장 동안에도 얘네는 이렇게 신고가도 찍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낙폭이 굉장히 강한 역대급 실적의 종목들이 너무 억울하게 밑바닥에 있어요. 지금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너무 좋은 종목들이 밑바닥에서 손을 뻗고 있어요. 구제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달래주러 갈 계획이에요. 제가 어제까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도 올라왔고 단타수장 뭐 더 이상 무슨 뭐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2차전지 쪽 수익 다 챙기고 나왔죠. 그 다음에 그때 라면값 오른다고 농심 준비해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좀 챙기고 나왔죠. 탁탁탁탁 준비해서 다 챙겨 나오고 삼성전자 떡락 나올 거 72,000원대까지 다 맞춰드렸고 그러고 나서 시장 오늘 이제 올라온다. 월요일날 아침에 일시적으로 충격 잠깐 잊고 바로 치고 올릴 것이다 라고 이미 뭐 VIP님들께 말씀드렸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금요일날 다 말씀드렸고 주말에 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끝나는 거다. 이제 올라올 차례가 됐으니 한 끝이다. 여기서부터 한 끝 차이니까 조금만 버텨봐라. 뭐를 더 의심을 할 게 있습니까? 잘 맞췄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항상 주식 앞에는 겸손해야 되니까. 운도 따라줬겠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저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번엔 솔직히 확신을 했고 그렇게 가이드를 잡아드렸고 뭐가 더 의심이 필요하겠어요. 자, 아직까지 그런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 혹시나 내가 지금 똥물을 들고 똥을 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꾸 똥똥거려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금 상황에서 깔끔한 우리 정수물에다가 맛있는 달달한 차를 타서 편하게 즐길 시간 음미할 시간을 좀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이거 예전에 이벤트 할 때 제가 준비했던 그 이미지인데 보세요. 전략이 없다면 쉽지 않을 것이다. 2020년도 시장 꿈 깨라. 시장에 대한 환상을 깨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벤트 딱 오늘까지 마지막 하루만 더 열어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010-221-2353 연락하신 다음에 하나씩 우리가 천천히 그동안에 어긋났던 단추를 다시 좀 끼워보고 준비할 종목은 준비를 하고 해서 앞으로 남은 2021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은 어떤 성과로 마무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잖아요.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곡소리 낼 때가 좋은 찬스다. 그거를 이번에도 우리 VIP님들은 너무 잘 따라주셨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험난한 시장에서도 단타종을 선택하는지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까지만 딱 진행하고 바로 닫아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을 드리고자 할 때 이벤트를 여는 거니까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